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저녁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언더스탠딩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이 4분의 1쪽이 된 김현우 소장,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MBC 라디오 11시 52분. 성형제 상담소 깨알 같은 홍보. 네. 뭐라도 해야죠 여기 이렇게 예, 왔는데. 아니 그 4분의 1 토막의 비결이 뭡니까? 아 굶으면 됩니다. 계속 굶습니까? 다이어트의 비결은 안 먹는 겁니다. 그럼 성격이 나빠지진 않습니까? 나빠집니다. 지금 매우 매우 내 기분 안 좋죠 지금. 매우, 내가 내 여긴 어디인가? 네, 매우 안 좋습니다. 네.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매우 기분 안 좋은 김현우 소장님과 아닙니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예. 네.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해놨는데 하나는 어제부터도 그 SD증권 앞에 뭐 여섯 개가 3연속 하한가 뭐 아주 난리가 났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네. 김상훈 기자님이 조금 준비해 오셨고 이 교시에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위기 또 세질 테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러니까 또 분위기를 다시 살리는 예. 어혜진 소장님이 해외 소식 이야기 또 재밌는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오늘도 아주 2% 없는 언더스탠딩 아주 화기애애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조작인가? 용재 전용재님이 네, 조작합니다. 다이어트 끝내주잖아요. 아, 얼굴도 점점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네. 색깔도 하얘지는 것 같아. 저 사실 오늘은 저기 그 뭐 이런 거 합니까? 이런 거 오늘은 이런 거? 메이크업을 받고 왔어요. 샵에 가서가 아니라 사실 뭐 약간 그 전에 뭐 하나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하고 왔습니까? 네네. 얼굴도 하얘지신 네, 김현우 소장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준비도 없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죠. 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심각한 얘기 CFD 네. 임창정 울린 CFD 도대체 뭐길래 가수 임창정 씨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봤을 것 같은 뉴스이긴 한데 예. 기사는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30억을 받겠는데 1억 8천이 남았다. 저도 그 인터뷰는 봤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차액결제 거래라고 하는 CFD랑 정확하게 연관이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쪽 세력과 세력 그 뭐지 오늘 CFD 사태를 촉발한 어떤 특정 세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쪽과 예.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서 사실 뭐 임창정 씨도 임창정 씨지만 제가 굉장히 무서운 슬라이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 삼천리, 뭐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선광, 다우데이터, 다울투자증권, 하림지주 아, 숨이 차잖아요. 네. 8개 종목이 뭐 별 이유 없이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죠. 어이구야, 저 떨어진 거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울이랑 하림지주를 뺀 6개가 연 이틀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은 세방 다우데이터를 뺀 4개 종목이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를 이야, 어마어마하군요. 보시면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52만 4천 원. 예. 한 1년 사이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런 다음에 4월 연속 상한가를 가니까 이렇게 하한가? 주가가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를 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뭐 보면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이 세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스 산업에 있는 기업이라 조금 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세방이랑 성광은 항만 하역하는 업체예요. 다우데이터는 IT 업체고 네. 다울투자증권은 증권사잖아요. 예. 하림지주는 뭐 치킨. 그렇죠. 근데 뭐 공통점이 일도 없는 이 기업들이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하니까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저게 지금 26일 현재 오늘 현재 매도 잔량이 94만 7천 주는 아직도 걸려 남아 있어요.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일 동안 와. 보시면 지난 3일 동안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고작 한 9만 주 정도 거래가 됐어요. 네. 예. 걸려 있는 게 이만큼이고 보시면 대성홀딩스 보세요. 이것도 3일 연속 하한가죠. 지금 매도 잔량이 189만 주입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알겠습니다. 서울가스는 뭐 71만 주, 선광도 166만 주. 아직도 팔아야 될 물량이 많다. 8개 종목의 시총이 사흘 동안 7.4조가 날아갔거든요. 예. 근데 매도 잔량 이만큼 남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 계속 또 팔릴 하한가에도 팔리는 애들이 남아 있다는 얘긴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게 S 소시에테 제네럴 증권사? 맞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럴. 우리나라에서 이런 증권사가 그 프랑스계 증권사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여기서 디테일 영업을 하진 않는데.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사의 우리로 치면 농협 같은 데예요 원래. 아, 그렇죠. 제네럴이. 맞습니다. 예. 어쨌든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사라고 하는 곳에 차익 결제 거래라고 하는 CFD라고 하는데 이 차익 결제 거래 계좌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네. 주변에 같이 있던 비슷한 뭐 CFD 그 계좌이든 아니면 신용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든 이런 분들이 주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네. 증권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 하한가를 가는 겁니다. CFD가 뭡니까? CFD.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 좀 어려울 뿐인 건데 우리가 그냥 주식을 살 때는 그냥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뭐 주식 사고 난 다음에 네. 수익이 나면 수익 나고 뭐 손실이 나면 내가 감내를 하고. 그런데 예. 1990년쯤에 여기 의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영국에서 예. 처음 만든 그 장외 파생거래 상품인데 나는 주식 이 주식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 차트에만 관심이 있고 그 차트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런 상품이 없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서 영국의 스미스 뉴코트라고 하는 파생 상품 파는 회사가 이런 상품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증권사가 주식을 일단 사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만듭니다. 근데 하여튼 증권사가 사요. 일단 그렇죠? 사긴사. 기초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예. 이 포지션을 잡아놓고 이 포지션만 그대로 투자자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네가 먹는 거고 떨어져도 네가 손해야. 그렇죠. 나는 그대로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을 파는 어떤 수수료? 그렇죠. 수수료. 그 정도만 맞습니다. 가지고. 수수료가 뭐 한국은 뭐 0.5에서 뭐 0.7, 뭐 많이 받는 데는 1.2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수수료 수익만 건질 수 있죠. 내가 뭐 맞습니다. 투자하는 것도 투자자가 아니고. 디폴트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은 앉은 자리에 수수료 장사를 계속 떨어져도 상관없고 증권사 입장에서 맞습니다. 뭐 신용거래나 비슷하네요. 그런 돈 빌려가지고 똑같아요. 이자 수수료 대신 이자 내는 게 신용거래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만 CFD는 뭐가 다르냐면 일반인들이 하는 그냥 주식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레버리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빌려봐야. 40%라고 하죠. 아. 그래서 제가 100만 원치 주식을 산다. 예. 그러면 40%는 증권으로 받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00만 원치 주식을 사서 네.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계속 갚는 거잖아요. 예. 근데 CFD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버리지가 10배입니다. 아. 그러면 100만 원치 주식을 산다. 그러면 1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아예 달라지겠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내가 증거금 40을 받고 예. 주식 주가가 10%가 올라서 10만 원을 먹었다. 예. 그럼 수익률이 25%인데 네. 내가 10만 원을 받고 주가 10%를 먹으면 수익률은 100%가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때부터 굉장히 우후죽순 되게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전 세계 한 20여 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처음 만들었던 영국에서는 뭐 이거는 조금 아웃데이트 된 자료이긴 하지만 2016년쯤에는 전체 거래 3분의 1이 CFD로 거래가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고액자 상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품이죠. 채팅창에서도 만기 없는 주식 선물 같은 거 맞습니다. 아, 만기는 그럼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 포지션만 가면 이제 본인이 그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는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예. 이 계약 실행 시점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네. 뭐 CFD 내 계약을 맺는다. 네. 그러면 청산하는 시점 종료 시점은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아, 나는 3개월 후 혹은 2개월 후. 그러니까 내 맘대로다 이거지? 내 맘대로 내가 종료 시점 때 종료를 하는 거죠.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예. 그냥 주식 산 거나 마찬가지가 있는 거네. 똑같네요. 팔고 그렇죠. 싶을 때 팔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올라가면 내가 저만큼 먹고 그렇죠. 떨어져도 내 책임이고. 그렇죠. 뭐 돈을 받거나 뭐 아니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조금 청산을 해서 증금을 더 추가 증금을 내거나 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우리나라도 이게 많이 합니까? CFD를? 예, 사실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이게 혹시 뭐 2021년에 빌황이라고 아케고스 떠들썩했죠. 미국이 잠깐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었는데 예. 예. 당시에 빌황이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아마 기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틀 만에 200억 달러를 날렸다. 이게 월가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돈을 날린 거다. 예. 이렇게 뭐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그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게 CFD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 빌황이 했던 것도 CFD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냥 그 증권사와 CFD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더라도 예. 큰 그 10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투자를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보통 10배 레버리지인데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조금 궁금한 거는 미국은 이게 시민권자에게는 그 CFD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시민권자가 네? 아니면
아니면요? 아니면 시민권자? 거주자와 시민권자는 CFD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위험하다고? 맞습니다. 카지노 같네요. 제가 야, 뭐... 그것도 진짜 웃긴다. 어. 거주자 왜 내국인은 하지 말고 외국인만 하세요. 아니, 아니, 시민권자와 내국인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아.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국인은 할 수 있죠. 외국인은. 외국인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카지노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카지노는 열었는데 외국인만 와서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CFD 팔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그 브로커라고 예. 하나요? 어. 그것도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여튼 특이하게 미국은 굉장히 많은 파생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CFD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엄격한 잣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조금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지만 어쨌든 예. 이 빌황 때 한국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 야 이게 문제가 되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한국은 CFD가 그렇게 많이 그 뭐랄까 활용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2019년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잔고가 잔고가 8천억이었어요. 아,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예. 아무나 아까 말씀드렸던 내버리지만 하려고 해도 뭐 교육받고 일반 투자자들인 네. 경우에는 그냥 네. 그 주식 신용 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전문 투자자라고 하죠 우리가. 전문 투자자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돈 갖고 있거나 그렇죠. 뭐 경험이 많다. 금융상품에 잔고가 많거나 예. 혹은 뭐 금융 투자 경험이 있거나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자산이 많은 사람, 네. 소득이 많은 사람 아하. 혹은 그 저 뭐죠?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 예. 회계사거나 뭐 간통사가 변호사, 세무사, 그다음에 투자 자산 운용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에게 신고를 하면 아, 넌 전문 자격증 등록을 해줄게. 그러면 이 CFD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 예, 변호사하고 투자하고 변호사가 법은 잘 아시겠지만 투자하고는 상관없어요. 간평사도 있습니다. 의사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의사가 투자를 의사는 안 들어갑니다. 네. 의사는 아닙니까? 의사는 안 들어가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의사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 전문 자격증에 들어가진 않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뭐 그런데. 여튼 그렇게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CFD 그 잔고가 계좌 잔고가 8천억이었는데 얼마 많지 않았네요. 2021년까지 보면 꽤 많이 늘었어요. 어. 2021년에 5.4조까지 늘었으니까. 오, 그게 다 우리나라 내국인 잔고예요? 아니면 내국인 잔고입니다. 오. 우리는 우리 내국인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내국인 중에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아. 그 전문 투자자만의 잔고가 이 정도 인 거라고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2019년에 CFD 연간 거래액은 8.3조 정도였는데 2021년에 70조까지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이 늘어난 요인이 일단 첫 번째는 CFD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자산의 소유권은 아. 증권사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양도세를 안 내도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내는 거예요. 대주주들의 경우에는 양도세 내죠. 근데 그것도 빠져나갈 수 있죠. 네. 일단은 그 내가 CFD로 투자한 그 기초자산의 증권은 소유자가 증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네. 양도세는 취득 그리고 그렇죠. 처분했을 때 이 차익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내 게 아니었으니. 근데 2021년부터는 정부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11%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원래 예. 기본적으로는 없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마도 핵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서 22% 네.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공시해야 그렇죠. 되죠. 공시 아, 예예 예. 예. 그렇죠. 양도세.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예. 내야 되는데 CFD로 투자를 하게 되면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많이 투자하는 큰 손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가 주장하시는 게 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연말이 되면 네. 투매를 한다. 그래서 마시하시는 그분들이 다 여기로 간 거예요. 아, 소문이 여기 있으면 그거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금융당국이 2019년쯤에 이 CFD라든지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금융상품을 조금 뭐랄까 붐업하기 위해서 예. 이 전문 투자자 자격의 그 허들도 굉장히 낮춰줘요. 네.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2019년까지 있었던 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예? 금융투자 상품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거 이거는 뭐 똑같기는 한데 네. 그 신청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의 잔고가 5억 원 이상이에요. 네. 5억. 5억에서 와, 5천만 원으로. 그렇죠. 아, 가능해요? 아, 개선이 근데 잔고가 5천만 원으로 확 낮아졌네요? 그렇죠.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확 낮아진 거예요. 그다음에 총 자산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 근데 아. 여기서 순자산 500억으로 확 낮아졌고. 5억으로 낮았는데 거주주택은 또 제외야.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여튼 이렇게 확 낮아지다 보니까 야 그래도 미국은 내국인도 아예 못하게 하고 그렇죠. 외국인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예 규제를 좀 완화시켜줬네요.
그렇죠.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CFD라고 하는 게 전문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네. 내가 충분히 전문 지식이 있고 충분히 버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 뛰어들어서 수익도 많이 가져가라 네. 라고 이렇게 일종의 그 뭐랄까 따로 바운더리를 만들어준 선수들끼리 놀아라. 그쵸? 선수들끼리 놀아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많이 열어주는 거죠. 50억 정도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 부담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50억 중에 그냥 5억 정도만으로 똑같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나머지 45억은 뭐 부동산에 투자하든 예금에 넣어놓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확 잔고가 젖대 늘었군요. 그리고 사실 이 전부터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분들도 되게 많아요. 5% 공시 의무.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CFD로 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드러나. 그렇죠. 내가 아닌 거예요. 배당금 같은 건 난 필요 없어. 사실 그렇죠. 배당금은 못 받겠네요. 내게 맞습니다. 아니니까. 그리고 그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그 잔액이 증권사로 잡히기도 하고 공매도도 할 수 있거든요. 김현우 소장님 요즘 옷도 그냥... 좀 비싼 걸 입던데 이런 거 하신 거 아닙니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이름 진짜 옷도 비싼 거던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CFD 이런 거 몰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안 드러나게? 2019년까지는 레버리지가 2021년까지는 레버리지가 네. 한국도 똑같이 10배였단 말이에요. 아 예.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2021년에 빌황이 네. 터지고 난 다음에 금융당국에서 아 이거 너무 위험하겠구나 라고 해서 확 낮춰버립니다. 네. 근데 사실 장외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법으로 규제할 만한 딱히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건 장외에서 예. 그냥 금융사와 그냥 전문 투자자 같은 사람들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뭐 조금 선관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레버지를 확 낮춘 거예요. 2.5배로 완전히 똑같이 40%네요. 맞아요. 아 그게 완전히 그런 계약이군요. 내가 주식을 사서 오르고 내리고 난 내 수익인데 네가 돈을 좀 주면 내가 오른 만큼 더 줄게. 그 대신 수수료 좀 줘. 그런 계약이군요. 그야말로. 맞습니다. 남의 돈 가지고 하는. 남의 돈 가지고 하는.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면 증거금을 더 요구하거나 예. 반대 그렇죠. 매매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그 되게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죠. 그 100만 원 어치 주식을 사는데 레버리지가 10배다. 그러면 예. 10만 원만 내고 살 수 있죠. 예. 10만 원만 내고 일단 샀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다. 네. 그러면 유지 보증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지 보증금. 네. 그러니까 마진 콜.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네. 이 보증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너는 돈을 더 내요. 돈을 더 내. 예, 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하죠. 그래서 거래는. 보통 유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냈던 그 주문할 때 냈던 보증금 한 60% 정도가 돼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100만 원어치 10만 원을 내서 100만 원어치 샀는데 네. 유지 보증금이 6만 원이잖아요. 근데 6%가 떨어지면 네. 유지 보증금 손실 원금 손실이 유지 보증금보다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증거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진 콜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그 SG 증권에서 나온 그 CFD는 가격 근데 그게 이상하네. 그건 가격이 떨어져야 마진콜이 나오고 맞습니다. 마진콜이 나와서 그러면 추가 투매가 막 나와서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가격이 막 오르고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아까 슬라이드 보시면 네.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투매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되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천리 뭐 대성홀딩스 이런 애들은 주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죠. 예.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려면 주가 확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주가 확 떨어지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먼저 팔았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던진 거예요. 왜 굳이 또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이게 그 아마도 이게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예.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낮은 가격에 대량 매도 주문이 나왔고 그러니까 주가 확 떨어지겠죠.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그 레버리지로 이렇게 산 분들이 반대 매매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건 뭐가 있냐면 작전 세력이 있었다. 네. 그래서 다 똑같이 차트가 비슷해요. 한 2, 3년 전부터 쭉 오르기 시작하다가 뭐 10배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오를까? 그러니까 호재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오래됐네, 작전은. 호재가 있었던 거나 별 이유 없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르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예. 이걸 끌어올렸구나라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해석도 나온다. 맞습니다. 가정이 나온다. 누군가 끌어올렸다가 근데 왜 팔았어요? 그럼 어느 정도 그걸 이해할 수가 작전이라고 없죠. 한다면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파는 게 작전이긴 한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2, 3년 동안 작전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그런 거예요. 계속 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2, 3년 동안 주식을 네. 꾸준히 사모한 걸 작전이라고 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작전이냐? 원래 주식 투자 야 2, 3년 동안 한 종목을 그렇게 꾸준하게 투자하면 사실은 이 바닥에선 장기 투자했다고 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CFD 거래가 만약에 많았으면 누군가 처음에 팔기 시작하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와서 악순환으로 가서 더 떨어지고 하는 건 더 떨어지는 건 이해되는데 네. 만약에 저런 실용 거래가 많았다면 근데 왜 이만큼 올렸으면 내 이제 털어야 되겠다. 그 생각해서 털었다. 누군가가. 근데 털때도 시장가로 털어야지 왜? 근데 이건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으니까 받아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죠. 예. 내가 지금 이걸 빨리 털어야 될 사유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걸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 중요한 건데 예. 당장에 그렇죠. 털어야 된다고 하면 근데 그 가격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격에 던졌을 텐데 네. 문제는 그 이유가 뭐였는지 그건 아직 미스터리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그 언론상에 나와 있는 얘기로는 이 작전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 당국에서 금융 당국에서 파악을 했고 예. 조사를 시작할 건데 있을 걸로 추정되니 그렇죠. 관련한 사람 10명 정도를 출국 금지를 시켰다 정도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는 대충 가이드라인 잡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금융 당국에 조사를 해서 조금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빌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예. 떨어지면 마진콜이 오고 내가 증거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네. 그래서 파산을 해서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손실을 봤던 건데 이건 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댓글에도 통정 매매로 3년간 꾸준히 올린 게 대박이라 이 정도 성실함이면 이게 작전인가? 그래서 3년 동안 엄청나게 되게 많은 일이 거예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미루어 짐작컨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임창정 씨 사례를 보게 되면 네. 명확하게 이 세력과 이 세력에 돈을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돈을 맡기면 그분들이 신분증 같은 걸 다 가서 본인들이 직접 뭐 매수매도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네. 그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내는 거죠. 우리 봐라. 저기 봤더니 이건 유통 주식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매수세만 자금만 있으면 충분히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평가도 시장의 평가도 좋고 그렇죠. 유통 물량도 작고 조금만 사도 잘 오를 만한 걸 찍었다. 맞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그렇죠. 올릴 수는 없으니. 얘는 그냥 따박따박 돈을 잘 버는 우량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유통 주식 수도 많지 않아. 예. 그럼 우리가 돈만 조금 끌어모으면 밀어 올릴 수 있겠구나. 예.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 목표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들 털어야 될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 전에 어떤 사유로 던진 거죠. 근데 유통주가 적으면 말 좀 해주고 던지지. 그렇게 유통주가 적으면 자기들끼리 그 돈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올리는 사이에 그 대부분을 자기들이 소유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적진 서로 않나? 작전이 있으면 그렇죠 모르죠. 예를 들면 10배 레버리지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작은 돈으로도 큰 돈을 모아서 뭐 했으니 소수니까 작전이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SC 증권이라고 나온 이유는 SC 증권이 이 CFD 계약을 해준 회사인가 보죠? 계약의 주체입니다. 계약의 주체인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사실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와 CFD 계약을 한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왜 외국인 증권사랑만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삼천리 같은 회사 딱히 뭐 호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건 아닌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사서 주가가 올라요. 네. 근데 일반 투자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증권사 거기에는 네. HTS에는 외국인들이 자꾸 사는 걸로만 잡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가 있나?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신용을 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웃긴 게 외국인이 판 게 아니라 내국인이 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외국인의 언어로 살 때도 내국인이 산 거고 팔 때도 내국인이 판 거죠. 맞습니다. 실상은 그래서 법적으로 명목상으로 주인은 증권사지만 네. 실질적인 주인은 내국인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지 뭐. 검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CFD 상품을 하는 증권사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있기는 한데 왜 대부분 CFD 그 계약의 주체는 외국인 증권사가 되냐면 예. 이것도 신용
거래이기 때문에 네. 증권사들은 신용 공여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 자기 자본의 100% 이상 금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여기다 쓰는 게 아까운 거죠. 하고 싶어도 이거는 그냥 수수료 장사일 뿐인 건데 아, 네. 여기다 그걸 쓰는 게 아까워서 외국인 증권사에 넘기는 겁니다. 아. 우리는 중간에서 중개만 하는 거예요. 네. 브로커리지 피만 받고. 맞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야. 이런 구조인 거죠. 이게 내국인인 거잖아요. 네. 국내 증권사에게 중개를 부탁을 하면 뭐 네. 여기랑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약의 주체, CFD 계약의 주체는 외국인 SG 증권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죠. 아하. 하, 이거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아니 물론 뭐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 파생 상품도 있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시장을 이렇게까지 교란하는 거는 아, 저 사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CFD 상품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슬라이드. 이게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곳들이 CFD 거래가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미국만 빠져 있어요. 미국은 내국인들 못 하게 돼 있으니까. 미국은 CFD 거래가 안 되니까. 네. 외국인은 아까 할 수 있다. 외국인은 할 수 있다. 아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외국인은 할 수 있는데 네. 미국 내 CFD를 할 수 있는 증권사나 네. 파는 사람들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내가 외국인인데 미국까지 가서 할 이유는 없는 거고. 아. 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론적으로는 가는 사람이 거의 아, 별로 없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이 CFD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한국에서도 CFD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해필면 문제가 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아. 그런 다음에 이게 또 보니까 외국인 증권사로 해서 외국인이랑 잡혀 있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걸 조금 나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금 나쁜 아. 곳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부돼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CFD 자체가 아니라 맞습니다. 얘 때문에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죠. 저 아까 그림에 보니까 유럽이 많이 하군요. 유럽.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 그래서. 호주 이런 맞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유럽. 네. 이런 데서 많이 하는군요. 그럼 외국 SG 증권사를 통하면은 그 아까 우리는 2.5배라고 했잖아요. 증거금 40%. 맞습니다. 외국을 통하면은 그 40%가 아닌가요? 외국에 그러니까 한국 내국인이 네. 외국인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그 주식의 CFD 거래를 할 수 있죠. 네. 그거는 2.5배가 아닙니다. 아 근데 국내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좀.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외 파생 거래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네. 그냥 우리 국민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뭐 하고 있는 나라들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게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 됐든 지식도 많이 있고 버퍼가 예. 있기 때문에 그냥 하게 둬야 그렇죠. 이 시장도 커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영국이 종주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영국 금융당국이 한번 2016년에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이 전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투자를 잘한다라고 하는 선수들도 82%가 손실이래요. 아까 전문 투자자의 자격을 보니까 저거라고 꼭 손실인 이유는 없죠. 어차피 네. 오르는데 베팅하느냐 떨어지는데 베팅하느냐인데 맞습니다. 그렇죠. 좀 손실이 컸다는 건 있을 수 있겠으나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진 않는다라는 거죠. 저걸 하면서 네. 주식을 잘 못해서 그런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2021년도에 2.5배를 바꿔 놓은 게 조금이라도 뭐 조금 다른 곳으로 확산이 되는 걸 막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네. 이 8개 종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10배까지 뛰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텐데 그렇죠. 예. 7.4조가 날아갔다라고 하면 그게 그 CFD 그러니까 작전하는 사람들의 그 평가 손실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평가 손실일 텐데 그걸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짊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작전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앞서 10배가 되기 전 10분의 1 수준에서부터 차곡차곡 사모았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이미 먹을 만큼 먹었고 그랬을 수 있죠. 중간에 많이 바꿔 꼈을 테니까 네. 고민이 좀 있네요. 그렇다고 막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긴 합니다만
세금의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투자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맞습니다. 세금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그거는 파생상품을 그래도 시장의 상품이니까 활성화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사실 CFD 같은 경우에도 그 세금 때문은 아니지만 예. 누가 샀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투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예. 거래소 규정을 바꿔서인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바뀐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금감원에 전해서 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검사를 나가지 않는 이상 네. 저 CFD의 실질 계약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대요. 그렇겠죠. 아, 그러면 보고하는 제도 같은 거는 안 돼 있고 네. 아. 이게 딱히 장애 파생 상품이라서 예. 뭔가 규율 체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위자 규제인 거죠. 전문 투자자 정도 되는 사람들만 투자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지도 2.5배 이상은 하지 마.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깜깜이가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명성 늘려야 되는 게 계속 나옵니다. 5% 룰도 있고 공시도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들어갔구나. 얘가 그럼 빠지면 큰 손들이 지금 빠지고 있구나.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깜깜이로 그냥 갑자기 외국인이 쭉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맞습니다. 순간 확 팔다가 하니까 그렇죠. 너무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가 너무 적다는 그렇죠. 느낌은 드네요. 그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전문 투자자의 자격 요건 자체를 낮춰버렸으니 예. 뭐 어휴, 이거는 그럼 따로 공시를 하게 하거나 뭔가 안전장치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그 당시에 전문 투자자 자격을 확 낮춘 거는 예. 그 제도의 목표는 성공을 한 게 굉장히 전문 투자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는데 그럼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 CFD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투자를 네. 네. 많이 늘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근데 딱 이런 시기가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 혹은 뭔가 촉발점 트리거가 나오는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그래서 제가 취재하면서 저도 주식을 잘 많이 하지 않아서 몰랐던 예. 것 중에 하나가 신용 공여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신용을 얼마나 이 종목의 신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렇죠. 이게 보통이 7% 이전인 거고 네. 10% 정도 되면 이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수준이고 10%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진짜 누군가가 트리거만 쏴주면 이건 계속 나락을 간다라고 네. 하는 건데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딱 10.5%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만 생기면 이거는 계속 급락을 한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열심히 찾아보고 찾아보면 나옵니까? 신용공여 비율은 나옵니다. 그 신용공여 HTS에 다 나와요. 이 신용공여 비율에 CFD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포함이 됩니다. 아, 포함이 돼요? 네. 아 그러면 네. 조금 더 주의는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신용거래의 성격이니까 그렇죠. 뭐 주체가 증권사 그 국내 증권사가 아니라 저기 해외 외국계 증권사라는 것 뿐인 거지. 채팅창에서도 어떤 무슨 예를 들면 무슨 기사가 나올 걸 정보가 세고 팔기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까? 일부 그런 기사가 있기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JTBC에서 그 임창정 씨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에 취재 과정이 있잖아요. 예. 취재 과정이 있고 그리고 뭐 당국의 조사도 뭐 당장 벌어졌는데 월요일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월요일날 바로 이렇게 검사 들어간다 그리고 출국 금지한다 이렇게 이미 준비해놓은 게 있었을 수도 있죠. 아하. 이거는 소설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사전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포착하고 빨리 던져야겠다. 아. 근데 빨리 던져서 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를 치고 이 한가를 치니까 그 나머지 CFD라든지 나머지 신용 거래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뭐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죠. 설득력 있는데요. 야, 경찰이 지금 우리 집 들이닥치는데 빨리 짐 싸서 나가자. 큰 것만 있죠. 챙겨서 비싼 것만 챙겨서 서로 먼저 도망가려고 난리치는. 여튼 그 전후 사정은 이제 조사를 하면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걱정은 이제 이걸로 지금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는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매도 물량 걸려 있는 게 아까 보니까 어마어마. 지금 팔린 것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걸려 있으니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하여튼 이거 뭐 지금 조사 중이라니까 좀 기다리면 뭐 결과가 좀 나오겠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